여름무는 보통 쌉싸하고 매운맛이 나며 당도가 적어 맛이 없는 편이지요.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드시면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. 일단 물을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좀 벗겨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식감을 위해 채칼을 사용하기보단 칼로 얄풋하게 채 썰어주시면 된답니다. 생채할 때처럼 낭창낭창한 두께로 채 썰어주셨으면 그릇에 담아주세요. 소금 반 스푼,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. 이대로 10분 절여줄 건데 이렇게 하면 무에 밑간과 함께 매운맛은 빠지고 조리했을 때 훨씬 부드럽게 맛있거든요. 10분이 지나 절여진 무에서 물이 많이 생겼어요. 맵고 쓴맛이 나는 무라면 이 물은 고민하지 말고 버려주시면 되고요.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으니 무 상태에 따라 결정하세요. 저는 그럭저럭 괜찮아서 국물까지 모두 사용하기로 했거든요. 오목한 냄비에 절인 물을 모두 넣어주세요. 만약 물을 버리셨다면 식용유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스푼 둘러주고 물을 넣어주세요. 중강불로 불을 켜고 1분 정도 볶아주시다가 무가 나른해졌으면 여기에 물을 한두 컵 부어주세요. 저는 200ml 한 컵을 넣었지만 국물을 좋아하시면 3컵까지 넣으셔도 된답니다. 그리고 이 요리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 바로 향긋한 생강이에요. 다진 생강을 4분의 1스푼 정도 아주 약간 함께 넣어주시면 무의 향이 훨씬 좋아지니 꼭 기억해주세요. 생강즙이나 생강가루를 넣으셔도 괜찮으니 취향껏 결정하시되 많이 넣지는 마세요. 아셨죠? 이제 끓어오르면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. 그리고 설탕도 반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맛의 밸런스가 잘 맞을 거예요. 살카하게 익은 무는 국물과 함께 따뜻하게 드셔도 맛있지만 냉장 보관했다가 차갑게 드시면 이 여름에 속이 다 시원해지는 맛이거든요. 통깨를 갈아 넉넉하게 얹어 드시면 깔끔하고 담백한 이 맛에 반하실 거예요. 은은한 생강향은 정말 신의 한 수라니까요. 식용유 대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해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위에 기름이 뜨지 않아 차갑게 드실 때 정말 깔끔하니 잊지 마세요. 여름이라 입맛은 없고 그래서 맵고 짠 음식들이 당기게 되지만 이렇게 슴슴하고 담백한 요리들로 차분하게 속을 가라앉혀 보시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해서 한 끼 뚝딱 행복하실 거예요.